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.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특별위원회인 다음 세대와 기독교 학원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현실과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첫 발제를 맡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만식 교수는 현재 교회학교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를 길러낼 수 없다며 한 영혼의 귀중함에 주목하면서 다음 세대의 생명을 불어넣는 교육의 질적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가정과 부모 중심의 새로운 교회 교육 구성을 강조했습니다. 박 교수는 자녀 신앙 교육의 터전인 가정의 회복,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한 부모 입문 교육 실시, 부모 발달 단계에 따른 교회 내 교구 편성 등을 제시했습니다.